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JHS 모드샵 제품을 두 대를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일렉트로 하모닉스 OP앰프 머프 펌킨 패치 모드와 네. 일렉트로 하모닉스 트라이앵글 머프 일루미나티 모드 두 개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루미나티 무서운데죠? 얘기 많잖아요. 무서운 사람들 영상 같은 거 보면 그 뭐랄까 음모론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네. 존재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0.1%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빅머프계의 0.1%가 될지 네. 한번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일렉트로 하모닉스 OP앰프 머프 펌킨 패치 모드 가장 최근에 출시된 일렉트로 하모닉스의 OP앰프 빅머프의 톤을 보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모디파이된 페달이라고 하네요. 일렉트로 하모닉스에서 재발행된 OP앰프 빅머프의 게이트 토글과 노브를 채용하여 다양한 게이트 강도를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토글 스위치가 달려있는데 토글 스위치를 내리면 기존의 OP앰프 빅머프 페달 디스토션 사운드를 토글 스위치를 가운데다 두면 가장 높은 양의 게이트 세팅, 토글 스위치를 올리면 낮은 양의 게이트 세팅, 그리고 우측면에는 게이트 노브가 추가가 되어 있는 모드 제품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일렉트로 하모닉스의 트라이앵글 머프 일루미나티 모드는 제품 왼쪽 측면에 추가된 토글 스위치로 세 가지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토글 스위치를 올리면 일반적인 트라이앵글 빅머프 사운드, 스위치를 내리면 채도가 높아지고 헤드룸이 커진 플레인지 퍼즈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글 스위치를 중앙으로 위치하게 되면 더욱 개방적으로 강력한 디스토션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역시나 우측면에는 게이트 노브가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이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머프 계열의 일렉트로 하모닉스 머프 계열의 모드들은 대부분 토글 스위치와 이 게이트 노브를 달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한정적이었던 머프의 사운드를 세 가지 모드 혹은 두 가지 모드로 변경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연출해 낼 수도 있고요. 기존의 컴팩트한 사이즈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실제로 수작업으로 모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품들이 추가로 사용이 되고 케이스에다가 구멍을 뚫고 노브들을 다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나노 계열의 일렉트로 하모닉스 제품들이 저렴한 가격을 제공을 했었다면 JHS의 손을 거치면서 20만원 중반대로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모디파이 업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데도 많고요. 이렇게 되게 그렇죠. 이 모디라는 거 모디파이라는 게 업그레이드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돈 쓰는 다운그레이드다 오리지널리티를 해치는 다운그레이드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취향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능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성향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제품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디파이 제품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리지널 페달과 옆에 모디파이된 페달을 두 개를 놓고 형 이거는 왜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버튼이 더 달려있어 기능이 달라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극히 가장 베이직한 LED가 잘 안 보여서 LED를 고이도 LED로 교체하는 부분부터 해서 사운드의 변화를 주는 모디파이 굉장히 다양한 모디파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은 저번 시간,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펌킨 모드부터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뭐냐면 색상 때문에 펌킨 패치 모드라고 이름을 명명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빅머프를 사용하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지만, 스매싱 펌킨즈 같은 경우도 빅머프 사운드로 굉장히 많이 연출을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도 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여러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존 프루시안테 같은 경우도 빅머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고, 굉장히 이전에 다뤄봤던 빅머프 모드보다 좀더 시원시원하고 힘있게 쏟아지는 느낌이 강한 모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0.1% 일루미나티. 저희가 지금까지 총 4대의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그 4개 중에서는 어떤 면에서 가장 현대적인 사운드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코드워크를 할 때랑 솔로를 할때또 느껴지는 뉘앙스가 좀 많이 차이가 그렇죠. 나는 많이 나죠. 그런 독특한 사운드를 가진 네. 모드였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토글 스위치를 한번 네. 바꿔볼게요. 네, 토글을 가운데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딸까? 가장 높은 양의 게이트 세팅이라고 하네요. 과연 어떨지. 그쵸, 하는 그쵸. 그 맛이 있죠. 뒤에서 누가 계속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도 가고 있고, 싶은데 못 가는 그쵸. 거죠. 굉장히 매력적인 재밌네요, 형님. 사운드를 또 연출을 하고 네. 있습니다. 다음은 네, 토글을 가장 아래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네. 헤드룸이 커진 플레인지 퍼즈 사운드라고 하네요. 어우, 정말 플레인지가 됐네요. 정말 커졌네요. 어우, 너무 커. 반대요. 얘는 가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으려는 타입이면 얘는 나오고 뒤에서 누가 싶은데 밀고 막 나오고 싶은데 문이 좁아. 그래서 못 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 약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은총 씨가 이 뭐랄까 몽환적인 공간계 사운드의 연주도 멋있지만
퍼즈 연주도 굉장히 멋있어요. 아, 퍼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물론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세션 활동도 하시고 계시고 밴드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주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될 수도 있는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멋있는 연주를 항상 들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만 가볼게요. 양 머프에 공간계를 한번 네. 눌려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펌킨. 네. 그럼 이번에는 서스테인 양을 좀 더 줘보도록 네. 할게요. 어차피 발목을 잡는 소리니까.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코드웍이 좋네요. 네. 멋있네요. 되게 네. 멋지게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네. 요 친구. 페달 같은 경우는 솔로잉 할 때 훨씬 더 좀 그 발군의 힘을 발하는 네. 것 같습니다. 리프적인 거를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네 개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개의 머프, 나노 사이즈의 머프를 다뤄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약간 이 일렉트로 하모닉스의 머프를 좋아했던 분들한테는 이 나노 시리즈가 약간 일종의 굿즈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펙터로서도 역할을 하긴 하지만 작은 보드 위에 편하게 올릴 수 있는 아니면은 기존의 이 큰 제품만 보다가 이 작은 사이즈의 제품을 보면 또 이렇게 느껴지는 감동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약간 이벤트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JHS 모드샵의 손을 거치면서 실제로 필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메인 드라이브로도 활약할 수 있는 이펙터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나노 시리즈를 메인 드라이버로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연주자들한테 돌을 맞을 수 있는 얘길지는 모르겠지만은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던 건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이 JHS의 모드샵을 거치면서 정말 멋있는 활용도 높은 페달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모드샵 제품들을 가지고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